다른 거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또 좋을 때도 항상 응원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선수들이 100% 이상을 경기장에서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뭐 전북현대를 자부하는 생각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뜨겁게 보내주시는 이 응원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선수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좀 아쉬운 건 물론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팬분들이 많이 모두 안 오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거를 꼭 다시 되돌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지금처럼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전북현대 선수라는 걸 항상 가슴에 안고 있고 자부심이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보다 더 저희가 경기장에서 쏟아내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오늘은.